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혈액 수급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에 추석 연휴와 시험 기간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와 태양광을 동력으로 환경 오염을 줄인 유람선이 충주 탕금포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도시개발 복병을 만났습니다. 대체 노선을 놓고는 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청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틀 만에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0명, 충주 4명, 제천 2명, 음성 6명, 진천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6,022명,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청주 SPC 삼립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이틀 만에 해산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집회 허용 인원은 49명인데 이를 훌쩍 넘는 300여 명이 참여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때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 내 SPC 삼립 공장 앞.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모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틀간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 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방역지침에서 허용한 집회 가능 인원 49명을 넘겨 어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집단 농성은 계속됐습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만 불리한 배차가 여전하다며 회사 측이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 총파업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합 금지에 따른 해산 명령이 거듭되자 노조원들은 농성을 풀고 이틀 만에 해산했습니다.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 경찰에서 체증을 한 상태이며 추후 수사 대상을 선별해서 수사 대상 사법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연 주최 측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청주시는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내년 첫 시행되는 충북형 생활임금 수준이 시급 1,32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충북도의원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내년도 지급금액은 최저시급 9,160원보다 1,166원 높게 책정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충북연구원이 제시한 1,137원에서 1,534원 사이 세 가지 안 가운데 충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를 반영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자치단체 산하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제한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을 생각한 이동수단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도 등장했습니다. 전기와 태양광을 동력으로 삼아 환경오염을 줄인 유람선이 충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주 조정지댐 건설로 생긴 호수, 탄금호에 유람선 한 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식 취항 준비를 마친 친환경 유람선입니다. 겉모습은 기름과 엔진을 이용하는 선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전기로 충전해 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배 상단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유람선 운항은 국내 최초.
72명까지 태울 수 있는 전기 유람선은 선착장부터 무지개길로 불리는 탄금호 중계도로까지 왕복 5km 구간을 하루 5차례 오갈 예정입니다. 시속 13km로 일반 유람선보다 느리지만 호수와 공원, 문화재를 조망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을 위한 에너지 체험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을 통해서 배터리에 전류를 저장시켜서 모터를 구동해서 추진하는 100% 친환경 전기 선박이다. 이 말씀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6년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선착장까지 지원한 만큼 지속가능한 관광의 표본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공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운항 시에 수질 및 대기 오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탄금 후에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하여 수면의 파동을 일으킨다며 사업 초기부터 제시됐던 탄금호 조정훈련 방해 문제 또한 운항 시간과 노선을 협의하며 해결된 상태.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가운데 관광사업 또한 친환경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안이 공개됐는데요. 충주에선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한 종중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대체 노선을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외곽을 도는 순환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산, 이른바 팽고리산입니다. 안동권시 종중이 관리하는 산으로 도로가 관통해 두동강 났습니다. 이후 종중은 민간업체와 함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가량은 박물관과 전망대를 갖춘 도시공원으로 만들어 충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6만여 제곱미터는 아파트 개발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관통 구간과 십자 모양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 구간에 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지들 뭐 종중의 산 문제가 아닙니다. 조각을 세우고 또 여기 이게 조각이 건너가고 저쪽 예식장까지 가다 보면 이쪽에 방음벽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보면 아주 완전히 이거 흉물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역시 교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지점마다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종중과 반대 주민들은 다음 주 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외부 기관에 맡겨 내놓은 대체안은 남한강 목행대교를 건너 북쪽으로 더 넓게 곡선화한 것으로 국토부 안보다 0.4km 늘어나는데 충주역에서 출발한 저속 구간인 만큼 시간상 큰 차이가 없고 예산도 덜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체 노선에 들어가는 목행, 동양, 금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지역을 왜 끌어들이냐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안동권 시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 자연불학을 뭐 한 4, 5군데를 지내가요, 새로. 그러니까 자연불학에서는 동네로 그걸 지내가니까 다 싫어하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와 별도로 국토부 노선에서 빠진 충주시 관문, 달천과 선교 구간의 직선화를 요구 중인 충주시와 충청북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산이 수천억 원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국토부 안에서 더 추가적인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국토부와 천억 원 소요될 달천 과선교 구간 직선화 투입 예산 범위를 놓고 조율 중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수용 여부라는 산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이 학교들의 시험 준비 기간과 겹쳐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단체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청 주차장. 헌혈버스의 직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건강 기준을 통과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도 일주일이 넘어야 해 헌혈을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헌혈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군인과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공공기관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충북 도청의 단체 헌혈은 올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나서고 있지만 올해 지난달까지 충북의 헌혈은 5만 6천여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단체 헌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우리 강공사나 군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커버해줘야 되는데. 특히 추석 연휴 직후는 헌혈 보릿고개로 꼽힙니다. 추석 연휴 헌혈이 줄어든 상태에서 연휴가 끝나고 의료기관들의 혈액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이 학교들의 시험 준비 기간과 겹쳐 혈액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들이 지금 현재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 헌혈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북의 혈액 보유량은 오늘 0시 기준 4.1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적은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 기준은 이보다도 낮은 3.5일분에 불과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거리 두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납품 비리 의혹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중학생 2명의 사건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 충북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충북의 각급 기관들도 다음 달 6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검증대에 오릅니다. 2년마다 국정감사를 받는 충청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늘었지만 구속인원은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8,945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구속인원은 2016년 449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46% 감소해 구속수사율은 2.68%에 불과했습니다.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료 차박 성지가 된 충주 목계 솔밭 캠핑장이 내년 8월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4경기 만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